자, 오늘도 피골계곡 잘 갔다 오셨습니까? 네. 예, 푸르른 나뭇잎 많이 보셨어요? 예, 오늘도 공기 참 좋았죠? 예. 아, 365일 미세먼지가 없는 이 피골계곡에서 우리가 하루 이틀 지나는 동안에 우리 몸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을 봅니다. 뭐, 곳까지 것 공기 좀 깨끗하다고 뭐가 그렇게 대수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치와 가격을 혼동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가치는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성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가격은 얼마나 적게 있을까,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개똥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아마 돈 주고도 못 살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공기라고 하는 것, 정말 신선한 공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여기 와서 뭐저 공기 마신다고 해서 돈 받지 않죠. 그래서 공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것 아니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공기가 얼마나 놀라운 치료제가 되는지,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오염된 공기 속에 얼마나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들이 들어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연에서 우러나오는 그냥 자연의 푸르른 색깔들,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것보다 더 인간이 예쁘게 만든다고 만들어낸 여러 가지 착색제들, 정말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만들어낸 수많은 식품 첨가물들 속에 엄청난 독소들이 들어있고, 이제는 이건 뭐 어떻게 뗄래야 뗄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가면 갈수록 질병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인간이 만든 어떤 인위적인 물질들 속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의 뭐 공포스럽다고도 할수 있는 환경 호르몬, 3대 환경 호르몬들 중에서 오늘은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사탄도 여기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도깨비 뿔 달리고 오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고,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 프탈레이트는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이미 다 넘어간 상태일는지도 몰라요. 넘어갔는지도 모르고 지금 아직도 참 좋은 세상이다 그러면서 살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면증도 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우울증도 오고, 암도 오고, 피부병도 오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프탈레이트, 얼핏 볼 때는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무서운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면서 이제서 규제하자고 그러는데 이미 너무 친해져서 그냥 죽을지언정 같이 살자.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어떤 방향제, 향초, 이런 거좀 써보십니까? 딱 들어갔더니 어떤 향기로운 냄새가 나. 그런 집은 빨리 나와야 돼요. 야, 이집참 멋있는 집이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이 꽉차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자, 이 프탈레이트는 세 가지 가면을 쓰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해요.
첫 번째는 가소성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유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석유에서 막 뽑아내가지고 수많은 플라스틱 계통을 만들었죠. 자연계에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뚝뚝해요. 아주 딱딱하고 또 부드럽지도 않고 거칠어요. 이런 걸로 신발을 만들면은 발 다 부러뜨겠죠. 그래서 슬리퍼를 일단 만들었는데 좀 부들부들하게 착 달라붙으면 좋겠다. 그때 모든 것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성분이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딱딱한데 얘를 부드럽게 하여튼 만들었다. 거기에 대부분은 이런 것을 가소성이라고 그러는데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이 프탈레이드 환경 호르몬이 들어갔다고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이 사탄도 나 네 영혼 파멸시킬 거야 그러면서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사랑을 나누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이 프탈레이트는 침투성이 좋아요. 아주 깊이 침투하고 깊이 깊이 스며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다. 그때 프탈레이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옵니다. 내 마음을 그냥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유지성, 영구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오래오래 가도록, 오래오래 가도록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주 부드러운 사랑을 가지고 마음속 깊숙이 서로 오래오래 사랑을 나누면서 살자. 그러니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다 넘어갔어. 그러다 보니 영혼이 파괴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병원을 가도 치료되지 아니하는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나를 찾아와서 간도 망가뜨렸지, 신장도 망가뜨렸지, 다 망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누가 이렇게 나를 망가뜨렸는지 알지 못하고 헛다리만 긋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어디에 들어있을까? 뭐 거의 안 들어있는 것이 없다고 보면 맞아요. 자연계에는 없었는데 정말 정말 화려하고 멋있고 맛있고 보기 좋다, 부드럽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드는 목적으로 프탈레이트를 집어넣어서 만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플라스틱은 딱딱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랩, 이렇게 포장지, 랩 얼마나 부드러워요. 감자면 감자 모양, 사과는 사과 모양, 뭐 자유자재로 이게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거예요. 자연계 그런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도 분지러져. 예? 이 저 사기 그릇도 분지러져. 그런데 이건 진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얼핏 보면 느껴지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은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이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돼 있어요. 또 장판도 옛날 기술 없을 때는 그냥 딱딱해가지고 이게 조금 추운 날은 부러질 정도인데 감촉이 얼마나 안 좋아요. 요즘에는 그냥 찰싹 달라붙죠. 이불처럼. 그 비결은 프탈레이트입니다.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장판도 요즘에는 천연 장판 뭐 이런 것들이 몇 배로 비싸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석유에서 뽑아내가지고 만들었는데 얼핏 볼 때는 기가 막혀요. 부드럽고. 이제 우리가 출처가 어디인지, 그 근본이 어디인지를 살펴봐야 될 시대가 된 겁니다. 또 벽지, 벽지도 부들부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뿌려넣어요. 또 가전제품들, 자유자재로 모양을 휘고 구부리고 만들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습니다. 또 가죽, 원래 가죽은 얼마나 뻣뻣해요. 근데 참 요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게 천처럼 부드럽죠. 그 비결은 프탈레이트예요. 또 장난감, 이게 쇳덩어리처럼 딱딱하면 아이가 입에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아주
정말 말랑말랑하고 부들부들한 이런 장난감, 또 부들부들하게 만든 꼬무는 꼬무인데 부들부들해 지우개 같은 거에도 들어갑니다. 린스로 마지막 한번 꼭 헹궈야 되죠. 머리카락이 얼마나 부드러워져요. 다 프탈레이트입니다. 정말 좋은 것으로 알았는데 좋은 것일수록 문제가 많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깊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도 요 프탈레이트를 씁니다. 로션을 발랐는데 여기 껍데기만 묻어있다가 그냥 쭈르륵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아주 침투성이 좋습니다. 프탈레이트입니다. 그걸 만들어주는 것은 프탈레이트예요. 또 보습제. 보습제가 뭡니까? 여기 땀구멍으로 수분이 나와서 날아가야 되는데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것 아니겠어요? 깊이 있게 남아있게 하는 겁니다. 얼핏 볼 때는 촉촉한 것 같은데 화장을 젊어서부터 진하게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나이 들어서 보면은 피부가 더 젊어요? 아니면 더 늙었어요? 늙은 게 아니고 썩어. 썩은 얼굴이야. 화장품 지우면 못 알아볼 정도로 이상한 얼굴이 돼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한 사람일수록 나이 들어서 얼굴 피부가 더 젊고 싱싱한 것을 봅니다. 이게 예쁘게 만든다고 발랐는데 오히려 이걸 썩게 만들어주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크림, 샴푸, 모든 화장품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연 화장품을 찾아야 돼. 아니 내가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 뭐 믿을 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연 화장품 만드는 클래스도 이제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뭔가 좋다고 하는 것 바르면은 속으로는 더 빨리 망가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유지성. 계속 영구적으로 오래오래 유지되게 만드는 것. 향수가 딱 내놓자마자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은하게 오래오래 가게끔 요걸 또 한 방울 집어넣는 거예요. 향초. 네? 요즘 어디 가면 이거 많이 꽂아놨죠? 여기에 프탈레이트가 들어갑니다. 차에 딱 들어갔더니 뭐 향수 냄새 난다? 이런 차 안 타는 게 좋아요. 좋은 게 아니야. 이건 오히려 나쁜 겁니다. 기관지 천식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고 아, 못 견디겠다고 그래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문을 열어서 버려야지 뭘 집어넣어서 막 섞어버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나빠 사실은. 예. 또 샴푸에도 냄새 나죠. 이런 것들 속에 들어가 있으니 이건 뭐 이 페이지가 적어서 다 못 적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익숙하게 가깝게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면은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제. 향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냄새가 난다고 그거를 뿌리거나 그러면 실내 공기가 프레쉬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나쁜 방향제가 코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방향제입니다. 차라리 그냥 그 냄새가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무서운 독극물인지, 이 프탈레이트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이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프탈레이트는 한 39종류나 돼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7종을 여기 정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DEHP라고 하는 이 환경 호르몬은 발암성이 있어요. 발암물질입니다. 이비군 발암물질이에요. 또 변이원성, 세포를 막 변질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또 생식독성, 독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또 내분비를 뒤흔들어버리는 성질도 있어요. 호흡기 계통에 바로 독성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독성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프탈레이트가 여기에는 들어있다라고 검출된 것 중에서 96.1%는 DEHP라고 하는 이 무서운 발암 물질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 프탈레이트가 이 제품에도 들어있다라고 판명된 것 중에서 30.7%는 DBP 환경 호르몬이 들어 있었고, 15.4%는 BBP, 이 환경 호르몬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예쁘고, 향기롭고, 보들보들하고, 깊숙이 침투하고, 오래오래 향이 풍겨나가고,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정말 우리를 안 넘어가고는 견딜 수 없도록 유혹을 하는데,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 결과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프탈레이트는 발암 등급 2, B군으로 지금 판명이 나고 있고, 이런 것을 즐겨 쓰게 될 때, 샴푸를 막 많이 쓰다 보면은, 이런 환경 호르몬이 쭉 내려가면서 여기 겨드랑이 밑에 쪽에 많이 검출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유방암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많이 쓰는 사람들이 유방암이 많아지고 또 간이 망가져요. 신장, 심장, 폐, 암이 발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됩니다. 동물이나 사람의 몸속에 이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내분비 교란 물질, 즉 환경 호르몬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드뮴은 무섭다는 것만이 알잖아요. 이것과 거의 비견될 정도의 독성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르는 거야. 두껍게 그것도. 그냥 안 바르면 나가지도 못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게 완전히 속았어. 누구한테 속았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속았어요. 이 현대 문명 전체가 속았어.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는. 암이 안 걸리면 이상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동물 실험을 한 결과는 간, 신장, 심장, 허파, 이런 곳을 나쁘게 만들어주는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해 주었고, 그리고 이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적인 교란이 찾아옵니다. 9살 때부터 막 성조숙증 환자가 되기도 해요. 또 여성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이상하게 막쥐 흔들어서 교란을 시켰더니 아이를 못 낳아. 아이를 못 낳아요. 또 남자들은 지금 현재 40대 남자보다도 지금 20대 남자들은 정자 수가 5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균. 어쩌다 한 사람이면 평균. 이 모든 것이 옛날에는 흙을 벗삼아 살았고, 뭐 그냥 나무 그릇에다가 밥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쇠로 만든 청동 구리 그릇에 먹든지 뭐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그릇으로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접시로다. 일회용. 수저도 플라스틱. 그걸 쪽쪽 빨고 먹고 태어난 이 아이들이 정자 수가 감소돼서 아이를 못 낳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런 영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해독 기능이 어른들보다 적기 때문에 그 프탈레이트에 대해서 더 취약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걸 더 많이 빨고 있어. 항상 빨고 있어요. 또, 이저 장판에다가 엎어놓으면 그것도 핥아먹고 하루 종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아직 예측도 못 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호르몬은 신생아를 기형으로 태어나게 만들 정도로 무서운 독극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나 그만 너안 만날래 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익숙한 제품들인데, 정말 치명적인 독소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평생 내 마음속에 누적되면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살이 빠졌고 아무리 말랐어도 이런 독소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아니, 오히려 단위 면적당, 예를 들어서 요 화장품을 여기다 바를 때 몸무게가 100kg 나가는 사람이나 40kg 나가는 사람이나 여기 뿌린 로션의 양은 큰 차이 있을까요? 거의 큰 차이 없겠죠. 바르면 100kg인 사람은 몸무게로 나눠가지고 1g에 얼마씩 돌아가는 양이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은 마른 사람은 단위 면적당 이 환경 호르몬의 독성량이 훨씬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 빠지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이 독소를 빼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디톡스를 해야 됩니다. 일단 디톡스를 한 다음에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거 가까이 안 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한 짝이 되어서 비우기, 채우기 프로그램이 여기 세포에게 적용될 때 이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국내 화장품들 중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것, 뭐 얼마든지 우리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예,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리고 막 깊이 아주 밀접하게 바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막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끝나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냥 백투 에덴 하자. 에덴 동산에 없었던 건 일단 뭐 결과가 나왔든 안 나왔든 멀리하고 하여튼 옷감도 뭐 이렇게 만드는 거 말고 합성 말고 뭔가 무명이든지 뭐 하여튼 자연계에 있는 재료로 만든 것 이제 어느 정도 눈치채서 이런 것들마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여기 어린아이들 샌들 신발을 이 소비자 연구단체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샌들이 아주 거칠고 부드럽지 않으면 아이들이 안 신겠죠. 그러니 여기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준치 0.1보다도 어떤 회사의 이 샌들은 깔창만큼은 또 그냥 아주 스폰지처럼 부들부들해야 되겠죠. 그 깔창은 11.6이나 돼요. 정상치보다 훨씬 높죠. 또 어떤 회사 거는 이 발등에 딱 붙여놓은 그 밴드 이것 좀 거칠거칠하면 발 아파서 못 신잖아요. 많이 집어넣었나 봐. 34.2 정상 기준치보다도 342배가 초과됩니다. 또 깔창도 30.9 납도 347 기준치보다 300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 이 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납이 이렇게 많이 중독되면 성격까지도 이상해져요. 자, 한국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이라서 그런지 세계적으로 배달 음식이 가장 발달돼 있어요. 근데 요 음식을 싹 담고서는 랩으로 딱 싸죠. 싸면은 엎어져도 국물 하나 흘리지 않아요. 그냥 착 달라붙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 비결은 뭘까요? 프탈레이트입니다. 완전히 환경 호르몬 더군다나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폭사죠. 그냥 녹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가정에서도 이런 랩을 쓸까요, 안 쓸까요? 그 랩하고 틀려요. 여기 이 중국 음식점에서 쓰는 이 랩하고 가정에서 쓰는 랩은 해보세요, 이렇게 달라붙는지. 안 달라붙어요. 그래서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가정에서 쓰는 이런 랩으로 저렇게 아주 딱 달라붙지 않지 않습니까? 해보면은. 그래서 가정용 랩은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이 성질, 저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프탈라이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중국 음식점에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착 달라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피해가 적습니다. 그냥 따뜻하지 않은 것 정도는 싸면은 그래도 그렇게 좋을 건 없지만 지금 이 중국 음식점에서 싸는 것처럼 그리 해롭지는 않아요. 그래도 가정용 냅도 싸서 이걸 이 렌지 가스렌 뭐렌 전자렌지에다 넣는다. 그래서 열을 받으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환경호르몬이 나옵니다. 또 이 음식을 뜨뜻하고 따뜻한 걸 싸면은 또 녹아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보통 온도에서는 그래도 환경호르몬이 검출이 안 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탈레이트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포장 랩과 비닐에 산성이나 뜨거운 음식을 담지 말도록 하자. 아주 뜨거운 것을 바로 싸면 안 돼. 식힌 다음에 정피로 하면 싸야지. 그리고 산성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이면 얘가 또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녹아 나옵니다. 또 일회용 비닐봉지를 아예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지구의 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회용 비닐도 이게 다 환경호르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쓰지 말고 장바구니를 쓰는 게 좋다. 또 방향제, 향초 이런 향수 계통들, 향료 계통들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예.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밀접하게 가까이 찾아온 이 프탈레이드 같은 환경호르몬들을 지혜롭게 가능하면 멀리하면서 살아갈 때 사실은 더 예뻐질 수 있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늘이 준 지혜들을 잘 실천하면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